시작하시면 되고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고 목소리 크게 해줘야지. 크게 해야지. 속삭이면 어떻게 안 들려. 귀가 어두워. 성시. 나이가 이제 편하게 앉아요. 김씨. 남편이 있을 건데. 남편 넣어야지. 몇 살? 크게 말씀하셔. 진짜로. 김씨. 속고 산다. 우리 안담씨는 속을 많이 속고 사신다고. 남편 때문이야. 많이 속고 살아야 되고, 이 남편이 애기나 다름없고 딴짓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속도 썩이겠다 그런다. 그러시야 안 그러시야? 그래, 좀 대꾸는 크게 해줘요. 경기도 지나가는데 시끄러워서 들리지도 않네 내게. 우리 안땅 속 썩는 게 지금 살아볼까 안 살아볼까 마음은 있지만 이 남편에 대해서 미련이 많으시고 하는 짓으로 봐가는 당장이라도 갈라서야지 분하고 너무 외롭고 힘들기도 하다 그렇게 나와요. 일단 사나 죽으나 남편 걱정이야 이 집은. 거기다가 본인도 자리가 안 잡혔고 본인 남편 때문이라도 우울증이 좀 걸려야 되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남들 앞에 나가서고 싶지도 않고 딱 죽고 싶은 생각이 많으시단다. 맞아. 우리 안땅아 그렇다고 인생 안 살 끼가. 아직까지 나이가 청청한데 이 고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속을 썩였어요 분명히 이 남편이. 근데 이 고민에서 해결이 아직 안 된다 그래 이 남편은. 그리고 이 남자는 자꾸 보따리 사가 밖으로 돌아와 어째 생각이나 뭐나 속썩이고. 자기 가슴 잘 깼다는 거예요? 생겼는 건 아니고 언니야. 마음이 저 밖에 가 있다고.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잖아. 예, 그런 걸 보여요. 여자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어찌 됐는 건 상관 있나 없나. 이 남자는 네. 그 여자 아니라도 또 다른 여자를 넘어가고 하니까 그 상대가 딴 살림을 차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지워주진 않았다마는 자기 또래 비스무리하게 보여. 좀 젊은 여자라 보이고 언니보다는. 그리고 이 남자가 문제는 바람기가 굉장히 많아. 한 곳에 정착을 못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내 걱정을 해야 되고 내 판단을 해야 되지. 남편 걱정하고 남편 뭐 걱정은 아니라도 남편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는 거야. 언니가 언니 마음을 어떻게 다 써야 되고 내가 어떻게 결론을 맺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 근데 지금 나는 그 여자 지금 만난 지 좀 됐는데 내가 쟤랑 같이 살 건가요? 우선은 살겠지. 그래도 그 여자도 본 임자가 아니라 그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슴... 나중에 오게 되고는 중요치가 않다는 거야. 자꾸. 가슴이 있는 여자예요? 가정이 있는 여자일 수 있고 지금 가정은 있었다 하되 혼자 있겠다 지금은. 아니라신다 할아버지가. 혼자 아니래요? 아니 가정이 있었어라도 깨진 가정이란 말이야. 혼자 있다고. 혼자 네. 어쨌든 우리 안땅이 좀 멀리서 왔구나. 멀리서 왔다고. 어쨌든 간에 저 멀리서 안 왔어요 중국이나. 네. 네. 멀리서 와가 외롭고 힘드는데 이 남편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니 어디다가 의지를 하고 또 그러고 내 마음을 내가 못 잡아. 이거 백날 본다고 해서 답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 미래를 얘기해 줄 뿐이지 본인들이 결정은 해야 되잖아. 이 남편 다시 돌려갖고 내가 데리고 모시고 뭐 모시고 살든 데리고 살든 남편을 같이 둘이서 백년해를 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 안다. 알겠죠? 그렇게 내 팔자 사주 팔자 높아서 내 남편은 한번 실패하라 하는 운이 분명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은 못하겠냐 이래야 할아버지가 당신이 본인이 언니야가 결혼 이 남자가 첫 번째야? 아니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야 이 남자는. 몇 번째예요? 내가 알고 싶어 묻는 거야. 세 번째. 세 번째야? 이 결혼도 깨진다 그럼.
몇 번까지 가? 세 번까지는 할아버지가 못 짓겠다니까 지금 헤어지면 다른 남자 만나면 사시는 게 있어. 있는데 언니야 바람 풍파는 50 하나까지 이걸 겪고 언니가 가장 지금 힘든 입장이 왔어요. 10년의 대운에 지금 40살부터 빠르면 39부터 40부터 41부터 언니가 지금 힘든 고비라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힘들고 내가 먹고 살고 또 전념하면 먹고 살 록은 있는데 복은 있단 말이야. 복은 있는데 언니가 무조건적으로 중심적인 게 남자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한다. 여기 생각을 못 놓고 집 나갔어 안 나갔어 완전히? 누구요? 신랑. 아니요. 왔다 갔다 하지 그냥. 집은 놔두고. 아니 같이. 같이는 있는데 네. 바깥에 왔다 갔다 하잖아. 바람 피고 댕기니까 그게 왔다 갔다야. 가게는 있는 것만 있는 거지. 본인이 아직 우회되는 간에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있는 것만 있는 거지. 그게 뭐 마음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지금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거 알고 싶어요. 바람이지 뭐. 바람 필 때 남자가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해? 한 번의 경험도 아닌데 언니는. 남자분하고 한 번의 경험도 아니야. 이혼을 하자니까 또 안 하고 하니까 또 그냥 양쪽으로 살라고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언니가 참으면 이 상태가 지속될 거고요. 못 참겠다. 나도 니 믿고 마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나야 되겠지. 그럼 나가겠죠. 이 사람 결론 안 내려요. 어차피 본인이 이혼하자고 한 번씩 들이대도 그때 모면하고 넘어가잖아. 그래요. 예. 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상대가 그 신랑이. 네. 없으니까. 내가 속이 좋다. 응? 내가 속 뒤집어. 뒤집어지니까 언니 죽겠잖아 지금. 아휴 어떡하냐 이 노릇을. 참 답답하다. 그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어 비진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네. 그냥 아침 저녁 본다. 그렇죠? 뭘 아침 저녁으로 봐. 근데 왜 그 아침 저녁으로 보고 뭐 저녁으로 보든지 뭔 상관이 있노? 우리 아들 저 결론을 왜 자꾸 말이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못 잡아 언니야. 이 안땅한 우회되는 간에 마음은 여리고 또 이 남자는 내가 예전에 이제 잘못됐던 남자보다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이야. 근데 내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 할아버지가. 우길 게 따로 있지. 아니 그냥 알고 싶게 나한테 지금 아무 관성 그런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야 언니. 마누라 감정 남았지. 사랑하는 감정이 옅어졌지. 뭔 말인지 알고 있어요. 같겠네. 내가 애정 없이 내 껍데기 남편 껍데기라도 가져가면 유지는 되겠죠. 근데 그것도 뭐 본격의 눈이 돌아가고 바깥에 영 여자가 붙들든지 결론을 맺으라 하면 그때는 언니 보림당해요. 할아버지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언니가 판단 잘 내려야지. 내가 늘 이 나이에 고정되어 있나요? 나이도 먹어가고 언니도 인생에 뭐 가장 중요한 시기도 있고 놓쳐버리면 어떡할래. 이거 결론을 언니가 굉장히 이렇게 하루 지나게 결론을 맺어놔도 또 다른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자꾸 뒤돌아보이고 정신만 향하고 우야하면 달려면 될 것도 같고 어떤 나라 보면 미치는 것 같고 딱 그래요. 어떡한 마음이 좀 내려가 그런 것처럼 마음이 좀 내려가 그 다음에 또 원래는 혼자 살 발자대. 그래서 그렇다. 어. 남자가 자꾸 언니한테 들어가 덕대는 남자가 없어. 어떻게 인생에. 그리고 뭐 덕이 되든지 말든지 내 옆자리나 지켜줘야지 남편이 안 되는 수야.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야. 50 하나는 가야 남자의 환란에서 좀 벗어난다. 환란이란 남자의 바람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언니가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갖고 좀 이렇게 곱상하게 지나가는 거 말이야. 곱상하게 좀 평탄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언니가. 50 하나까지는 좀 괴꺼라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친을 사귀고 그냥 내 신랑으로 만들면 좀 덜해야. 나 그렇다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남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아니에요. 만날 수는 있어도 언제 혼사를 하든지 혼인을 하든지 이것만 좀 피하면 넘어가면 된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한테. 아랫배 차니까 자궁조심 좀 하고. 혹시 다른 데는 아픈데 여성 크게 병은 없는데 위장병이니 신경병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건 있다. 어깨 전신 눌리고. 이거는 괜찮을까요? 가슴, 유방. 네. 네. 그 암 검사나 암이나 이런 거는 언니가 조금 그게 있으니까 검진 받고. 했어요. 네. 했는데 조금 결절이니 뭐니 하는 말은 좀 있겠다. 그렇게 나온다. 뭐 암이래요?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검사제 혼자 이제. 그래, 약간 결절 같은 게 보였어요. 분명히. 크진 않고. 응? 크진 않고. 그래서. 크진 않아도 크기는 어떻더라도 모양이 중요하고, 언니는 아기 자궁도 조심하거나 호르몬 계통이야. 유방도 그렇고 자궁도 그렇고. 그게 좀 차고 하니까 여성 비뇨기나 언제 유방이나 이런 쪽으로 검진 자주 받으시고, 본인 저기 막 건강이나 챙겨. 위도 안 좋아 지금. 속도 많이 아파. 밥을 제때 안 먹는지. 그리고 항상 좀 정신이 멍청해. 예, 남의 정신. 근데 혹시 나도 신기 같은 거 있는가요? 신기 말라고. 이 신기를 못 써먹는 신기다. 조상 바람은 좀 있어도 우리처럼 불려먹는 선수님은 못 된다. 그렇게 눌러가고. 이런 거 저런 게 내 인생이 농사라니까 신바람이 그렇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가 신이 와서 분파를 주고 그렇게는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판단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는 옳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안 그렇다 그렇게 나와요. 일단은 조상 가물은 많으시고 당신의 조상들을 험하게 말갖고 젊어서 가신 청춘이 많으시다. 한이마에 맺힌 할아버지가 계셔. 이 지금 굉장히 먹고 이 일상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드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고픔에 가셨고 뭐 굶주리다시피 해갖고 굉장히 힘들게 가신 양반이 있어. 거기는 또 어느 집에도 조상을 들춰보면 한없는 조상님은 없어요. 그 언제 한없는 조상님이 맞냐 안 맞냐 그게 문제인데, 우연히 우리 안땅 지주는 신바람보다는 내 일상에 남자의 환란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또 남자 결론도 내 고집에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의 인성이나 이런 걸 요물조물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해야 되는데, 언니가 처음에 이렇게 뭐 잘해주고 하면 혹하니 잘 넘어가는 게 좀 있다 그래요. 기가 얇고 우리 안땅이. 그리고 항상 외로워. 외롭다 보니 남자 병이 들은 거야 언니가. 외로운 걸 남자로 부른다 하니까. 그렇지만 내 남자자가 힘드는 게 어떡하겠냐. 아휴, 아휴, 답답해. 아휴, 아휴, 답답해. 투영됐어. 당신 신랑은 당신이 조금 어둡고 조금 우울한데 당신 신랑은 좀 밝다. 밖에 나가면 하는 게. 집에 가서는 그렇지 입 다물고. 근데 밖에 가봐 말 잘하고 농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란다. 끼가 많다. 이 끼를 위할 끼. 그럼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도 장기석 가는 거 아니네? 응? 장기석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바뀌어? 할아버지 바뀐다 그러셔. 지금 1년 넘어가나? 두 분이서 언니가 좀 참아주니까 그렇지. 두 분 기는 내 기질을 자체는 두 분이서 다 세. 누가 머리고 누가 몸통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이 남자를 사볼라 해. 속이 천불에 나도 참고 있는 거야. 그냥 못 본 척하고. 못 본 척해도 내 눈에 너무 아는 짓이 뻔하고 내 눈에 다 낱낱이 드러나고 내 직감 매감도 틀린 적이 별로 없고 남자 좀은. 맞아요. 내가 신랑 좀 하면 있잖아. 그거 낙담하더니 그냥 안 해. 그래 신랑 좀이. 본인이 뭐 예감이나 육감. 여자들 육감 다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다. 그거 나 정신이 나가도 돼. 내가 정신이 나가서. 본인은 우야 작정이야. 작정을 한번 해봤어 안 해봤어 솔직히. 지금은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냥 갈랐을까 싶어. 원래가 고비야 지금? 원래 갈랐었는데나. 본인이 원래 있는 남편도 내보내야 되고. 안 좋은 수예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몸도 안 좋고. 나는 그냥 산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가란 소리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못 산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게 점사예요. 우리 신점으로 보니까 그래 한번 말 나오면은 말이 바뀐 적은 없다고. 언니는 이제 인간의 이제 현실을 사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 저런 생각할 때 미련도 좀 있고 또 정말 아직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 100%는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내가 이래가는 못 견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내 일신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언니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이제 이성적인 생각에서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 결론이 내렸다 하더라도 아침 결론이 저녁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변동되고 그러면 나는 안 되니까 또 우울해지고 안 살고 싶고 죽고 싶고 네. 너무 우울해요. 내가 볼 때는 몸에 지금 유방도 지금 이상이 있다니까 추적조사 들어가야 되고요. 본인은 암에 대해서도 연관이 없지가 않아요. 그렇게 검사를 하셔야 되고 유방뿐만 아니고 자궁검사도 해야 돼요. 한 번씩 매년에 한 번씩 꼭 해갖고 검진 받아야 되고요. 검사하고 있어요. 안 좋아서. 야 자궁도. 네. 그러니까 이 몸이 이 정도로 꺾였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요. 더 하죠. 이거는 괜찮았었는데 이 가서 검사하니까 스트레스. 암 결론이 원래 암의 원인이 그런 거는 딱 알았는데 그냥 어느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검사 이제 3개월 지나서 한 번 더 검사가 조금 이상해가 추적조사하니까 커지거나 모양이 삐뚤어지며 칼 된다 소리가 나갔어요. 근데 원래 46세야 어쨌든 내 몸 생각하고 내 살 생각하란다. 이 남편 당신 안 지켜주고 당신 신랑이 못 된다 나와 할아버지가 그렇게는 안타깝지만 인연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어봤자 결론은 내가 피해만 많이 당하고 내 자신이 흐트러져가 못 살 때는 어떡할래요?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어떡할래요? 솔직히 말해가. 그렇게 지금은 우리들 사는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꼬라지가 너무나 남편 하는 게 철없고 철부지 같고 저도 만신이라도 이 뭐 갈라서라 이런 소리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하고는 어떻게 봉합할 수가 없어. 꿈에 갖고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지낼 수가 없다고 나와. 2, 3년 전부터 많이 심하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많이 심한 게요. 아, 원래 들어갔고. 원래 들어갔고 그랬고 옛날에도 애 먹였다 그래 하라.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그래도 본격은 이제 그러는 게 원래 일심이 사나우니까 본인 느끼기에 그랬다 느끼는 거지. 언니가 외견나 가면 이 양반 잘 잡아가지는 못한다 그래요. 이런 걸 듣더라도 내 생각을 결론을 내려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생각을 함에 있어갖고 본인하고 너무 안 맞아. 정신세계도 안 맞고. 우리 혹시 그런 건 있어요? 그거 뭐라나 이사관 그거 뭐라나 이사수? 네. 원래는 이사수가 조금 가는 자리가 안 편안하고 잘 잡히지가 않고 내년에는 이사수가 좀 있으셔. 원래 가시면 겨울쯤에 가셔야 돼요. 둘이 다요? 예, 둘 다. 일단은. 집을 봐놓고 있긴 하는데. 지금 집 봐놓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가는 데는 오래 머물지는 못해요. 못하는데 방향을 봐드릴까요? 안 그럼 결정했어요. 이것도 좋은 이사도 아니야. 그렇게 더 넓혀 가는 것도 못 된다고. 더 좋아갖고 뭐 돈 더 들이고 좋은 집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보여. 아직 본격 이사수는 내년 돼야 들어와. 그렇게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으면 겨울쯤에 생각해 보세요. 결정 안 돼 있으면. 이사수가 썩 있지를 않으니까 이럴 때 옮기면 별로 방향이 좋은 데가 안 나오고 집이 좋은 쪽으로 당신하고 인연이 안 잡힌다 그래. 아, 물을 오셨고 그거 결정할 것 같으면 좀 이따가 결정해라. 남자 쪽에는 이사수가 있는 남자는 아직 나가는 게 아저씨가 좀 더 보여요. 남자가 더 가자 안 그래요? 이사. 그죠? 그 집이 지금 있는 집 안 좋아. 뭐 때문에 이사하려는 건데 아저씨 마음 돌려보려고 이것도 방편이라고 방법이라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집이 지금 안 좋아. 집은 앉는 자리는 안 좋대. 우리 지금. 예. 터는 안 좋아요. 근데 이사는 지금 당장은 못 가겠다고 나와요. 좀 무리수가 늘리고 옳은 집을 얻어가 못 나간다니까. 자 보자 6월달이니까 7, 8월 지나고 빠르면 너가 급하게 가 나가야 되면 9월달부터 보고 찬바람 불 때 그래 할아버지가 9월달부터 나가라고 하신다. 그래야 옳은 집에 가고 지금 그때까지 안 헤어지고 가면 잘 들어요. 남자도 조금 덜 하겠으니까 집을 옮기면. 옮기면 그래. 응.
근데 지금은 아니란다. 저 집에 들어서도 그렇단 말이지. 다 집이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아까 사주마 여니까 나왔잖아. 집이 원인이면 그 집에 있어가서 남편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원인도 되니까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조금 바뀔 수는 있어. 그렇긴 해. 그런데 우회대가 당신 주에 이사수는 9월은 돼야 잡히니까, 음력. 지금 6월이에요. 석 달 뒤에부터 알아보시고, 겨울까지 옮겨도 된답니다. 안 그러고, 올해를 그냥 넘기게 가다 보면 형편도 있잖아, 사는 게. 그러다 갖고 넘기게 되면 내년에 가면은 또 괜찮은 자리가 나겠다. 그렇게 나와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우회대는 가는 안딸 기운 내고, 자꾸 이런다고 답도 없다 그런다. 내 마음을 내가 잡아야지. 남편이 내 마음 안 잡아준다. 남편이 내 잘못했어, 여보. 근데 다시는 안 그렇게 남편이 나를, 언니는 그랬잖아. 남편이 나를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믿게끔 서방을 믿고 따라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그 말 안 한다고, 이 서방은 절대로 바람을 안 피우고, 보통 평상시 생활에도 잘 안 해요. 성격은.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돼. 알겠죠? 내가 스스로 내가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남편이 있더라도. 남편은 나와 같은 동지자고 친구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위에 보면 철없는 동생을 데리고 사는 꼴이야. 기나 안거나. 맞아요. 맞아요. 언제 좀 시원해? 네. 아니 그것 때문에 속이 그래서 어떻게 그러지? 그것만 있나? 내 머리는 언니가 머리가 안 나빠. 똑똑하긴 해. 앞으로 내가 이래저래 벌어지는 일에 예상을 자꾸 하는 거야. 본인이 닥쳐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 남자 못 놓으면, 이 남자 놓으면 죽을 것 같으면 들고 살아야지. 본인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가슴이 막 쥐어 짜는 것 같아. 맞나 안 맞나 그래. 몇 번을 있잖아, 나갔는데 내가 죽을,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 어디 아래 동생 하나 들고 오지 말고 내 아래 내 아래 동생 들고 산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놔버리고 내 마음을 내가 잡아. 본인이. 근데 가다 보면 외롭잖아. 누구한테 얘기할 데 있어? 얘기할 데도 없어. 어디 속 풀어놓고 뭐 친구뻘 만나갖고 친구 만나갖고 얘기할 때는 있다 해도 하고 나도 속 안 시원하고 또 옆에서들은 다 갈라스러워하지 솔직히. 근데 내가 이 아저씨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 자신이 없어, 첫째가 지금. 하긴 해. 이 남자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미련도 있다만은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마음도 자신이 없다 그래. 이렇게 우울해서 왜 할래? 언니 정신과 치료 좀 받아. 신가물이 아니오. 조상은 나중에 잠재 아줌마 되고 뭐 구시나 뭐 치성이나 이가 달래주면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해드리면 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지금. 멍하잖아. 귀도 묵묵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후퇴되는 간에 신경과 정신과가 약 좀 받아먹고 마음 좀 다스려. 집에만 있어? 일하러 안 다녀? 집에만 있어? 들숨나 속거리는 일이야. 본인은 부르마 가야 되고 뭐 그런 일이야. 근데 몸도 기운도 너무 빠진다. 언제까지 살겠어요, 나? 골고루하고 아프고 큰 칼 작은 칼 수술이야. 그거는 수술이니 작은 거니 돼도 금방 안 죽는다. 안 당아. 사람이 힘들다고 죽으면 다 축복받는 거요. 힘들다고 죽을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방법이니까. 인생 그렇지 않아요. 언니 힘내고 우회되는 간에 내년은 좀 넘어서야 좀 덜하다. 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것 같잖아. 이럴 때 조금 치료받으라니까. 만신지 백날 다녀도 당신 인생에 어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얘기는 해줘도 해결은 못 해줘요. 만신이 그죠? 구독자로 오셨으니까 우회되든 간에 참 마음이 아파요. 아픈데 시원한 해결이 없겠다고 나오니까 점을 봐도 우리도 신나는 사람 받으려야 좋지. 솔직히 그지? 밖에 언니가 너무 우울한 감정이 심하니까 이래 더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 병으로 오면은. 내가 어째 오래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내 솔직히. 차라리 고통 없이 죽으면 거기 명의라고 하고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냥 어떤 데는 그냥 그냥 죽고 말고 싶어. 언니가 왜 언니가 언니 그거를 죽어야 될까? 언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건 아무 생각 해봤어. 힘들어가 그런 거는 많은데 본인 권리로 걱정해갖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또 아닌데 왜 그거를 해야 되냐 그래. 그래는 하지 말고 한 번 왔는 인생 열심히 사셔요. 이게 끝은 아니니까. 근데 너무 지금 우울한 감정이 치받쳐가 있어가 어떠한 말을 해줘도 본인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실천이 안 돼요. 어떠한 방법을 줘도. 실천 아침에 아까 얘기한 아침에 조상님 또 이제 밖에 쉬고 자꾸 그래 마음 결정이 안 돼. 밖에 잔다고? 아니 안 들려. 결정이 안 된다고. 마음 결정. 예, 그럼 생각하다가도 또 조상님 하나 또. 그게 이 신랑에 대해서 마음을 다 안 놓았어. 원래 이빠이 그럴 거예요. 마음 잡고 이사할게 해보라 했잖아. 그 이사를 한번 옮겨보고 그래도 거기에서 조금 덜해지겠고 하는 거는 보이니까 그것도 방법이라고 해보라 그랬어 환경을. 근데 이사를 지금 간다고 반 보따리는 쌌다마는 딱 가는 게 안 보이고 옳은 자리가 안 났습니다니까 지금 조금 주춤하셔. 근데 지금 만나는 언제까지 만날 그냥 언제까지 만날 거예요? 이 내가 아까 중요한 거지 계속 지금 되돌이를 하는데 아, 이 여자를 안 만나도 또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니까 문제가. 근데 지금 하는 조금 더 시간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지금 바로 만나. 이 사람 오래 안 간다는데. 네 그래요? 어, 이 사람 오래는 안 가겠대. 가기는 원래 일신으로 둘러볼 때다. 자 마흔 두 살 내년 되면 이 형국이 떨어지는 형국이 되겠고. 근데 이게 문제라 이 바람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걱정이. 그러면 언니가 도저히 못 살겠거든. 뭐 아니 도저히 못 헤어지겠거든. 이번에 넘어가보고 다음번에 할 때 결정하든지. 본인 너무 힘들어. 근데 본인이 왜 내 자신을 너무 나를 함부로 하는 거냐 그래 할아버지가. 아 그것도 안 내서 맞아요. 형이 나는 자꾸 나쁜 곳에 두고.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많이 내보다 좀 많이 챙겨주고 많이 좀 그런. 그렇거든. 바보지 뭐. 내 마음을 뒷전에 두고 네, 내가 중심이 뭐든지. 안 되고 왜 이러냐 그래. 바보라서. 원숭이에서. 그래, 언니가 예전에도 이 아빠 봤잖아요. 남자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이번에도 매 마찬가지에 내가 의식의 변화를 안 깨닫고는 계속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만약 이 아저씨가 잘못되면 헤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리고 사람 인성을 많이 봐야 돼요. 사람 성격이 어떤지 남의 배려심이 있는지 없는지. 신랑은 뭐 아픈 데는 없어요? 건강은 크게 나쁜 데는 안 보이네요. 신랑은 명은 길어요? 이 사람 변덕 좀 있죠. 변덕. 예. 네. 아니 어디 그러니까 명은 길어요? 명 안 짧아요. 안 짧다고? 응. 명 길어. 걱정하지 말고. 언니 몸이나 걱정해. 언니 몸이 더 안 좋아. 무슨. 아니 자꾸 뭐 힘없고 뭐 지금. 오래 살만 말래. 애미리 있어봐. 잘못되면 한 번 더 가지. 신랑은 건강이 언니보다 낫다. 언니가 더 안 좋지. 이 사람은 신가무리가 좀 있대. 신랑이 오히려. 당신보다 가물은. 이 가물도 있어가 더 백가드로 내던기는 것도 있어요. 신랑은. 그거 잡아먹어주세요. 잡아봐야지 뭐 이런 거. 어디 이리 다니면 선생님이네. 그 다니는 데 없어? 솔직히 말해야 단골로. 잠깐은 댕기는 데가 있겠다 왜. 없어? 그런 데서 뭐 좀 잡아보자고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런 얘기 없더라고 다. 내가 있다고 했잖아 자꾸. 어디가 구독자로만 봤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봤어요. 본인 그거네. 신랑이 더 있어요 이 집은.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소리.